다음 소식입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서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햇살론 카드라는 정책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 이 카드의 사용 한도가 높아집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언제부터 햇살론 카드 한도가 높아지는 겁니까? 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햇살론 카드의 한도가 높아질 예정입니다. 다만 결제 대금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자들에게 한해서는데요. 현재는 월 최대 한도가 2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카드사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카드 사용 한도 상향은 1년 이상 햇살론 카드 결제 대금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논의가 추진돼 왔는데요. 구체적인 성실 상환의 세부 기준을 두고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햇살론의 경우 6개월 이상, 6회 이상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성실 상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책인데요. 연 가처분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고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햇살론 카드 필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서금원이 보증서를 발급해서 카드사에서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카드 한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실제로 이용액이 좀 많은 편입니까? 네, 햇살론 카드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은 지난 3월 말 범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내수를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한다는 구상입니다. 햇살론 카드는 출시 첫 해인 2021년 76억 원 규모 공급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72억 원으로 찾는 발길이 느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500억 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카드는 100% 서금원이 보증하며 여전합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